날씨 예보 분석관 김유정입니다. 비구름대가 우리나라를 동서로 가로질러 누워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영향을 줄 텐데요. 오늘 퇴근길과 내일 출근길 우산 필요한 지역 알아보겠고요. 비 그친 뒤 북쪽은 맑고 남쪽은 흐린 하루가 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계속 흐리고 비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 내일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 소식입니다. 레이더 영상인데요. 현재 비 오는 강도가 다소 약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국이 흐린데요. 위성 영상에서 하얗고 밝을수록 높고 붉을수록 낮은 구름인데요. 현재 아주 높은 구름으로 덮여 잘 보이진 않지만 세 가지 구름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면요. 연분홍빛의 중층은, 좀 더 진한 하층은, 그리고 아주 진한 최하층운인데요. 중층운과 하층운은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며 우리나라로 유입 중인 반면 최하층운은 남해상에서 제주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되면 두 구름이 합쳐지며 비구름대가 다시 발달하면서 비가 강하게 오겠고 구름대가 남쪽으로 밀려가며 약해져 내일 아침 마무리 되겠습니다. 제주도 또한 오늘 밤부터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보다시피 체계적인 구름대로 발달하진 못한 상태여서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비 올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충청권과 경북권에선 비 내리는 퇴근길 되겠고요. 조금씩 비구름대가 내려가면서 오늘 밤 전북에 비가 오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는 점점 그치겠고 전남 북서부와 경남 북서 내륙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전북과 경북 남부, 울산을 포함한 경남 북부 일부 충청권에선 우산 필요하겠고요. 이번 비는 이렇게 마무리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 제주도에 시작된 비는 내일 밤까지도 계속해서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예상 강수량 충청권 남부와 전북 북부, 경북권 남부는 10에서 40mm, 충청 북부와 전북 남부, 경북 북부와 경남 북서 내륙 제주도엔 5에서 20mm가 내리겠고요. 전남 북부와 경남권 북부의 경우 5mm 미만으로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비 그친 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북쪽부터 차차 맑아지겠지만 제주도는 비가 오기도 할 텐데요. 지상 일기로입니다. 한반도 북쪽 고기압이 점점 남동진하면서 내일 이른 아침 동해상으로 진출하겠고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비구름대도 빠지기 때문에 오늘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는 맑아지겠고 충청권과 경북은 내일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전남권과 경남권은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계속 흐리고 비가 단속적으로 올 텐데요. 우선 내일 낮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남해상의 비구름이 올라오면서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거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바로 중국 내륙에 이 지상 저기압이 점점 동쪽으로 이동해 오기 때문에 비가 오겠습니다. 저기압 전면에서 보는 따뜻하고 가벼운 남서풍이 후면에서 보는 비교적 차갑고 무거운 북서풍에 의해 들리면서 상승이 생긴 구름대가 현재 중국 내륙에 조금씩 비를 내리고 있고요. 저기압이 동진의 상해 부근으로 가면서 그 전면의 남서풍이 해상에 수증기를 머금게 되고 구름대도 더 발달하면서 제주도는 흐리고 전남권과 경남권은 구름 많겠고요. 내일 오후엔 저기압이 서해상으로 진출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더 키우게 됩니다. 게다가 동해상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남풍까지 더해지면서 남쪽 해상부터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하겠고요. 비구름대도 제주도에 비를 내릴 정도로 발달하겠습니다. 이 비는 비구름대를 동반한 저기압이 서해상에서 동진해 우리나라로 다가오면서 좀 더 북쪽으로 더 확대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전국 대부분 1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엔 5도 안팎이겠고요.
아침 출근길엔 제주도와 전남 남부,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15도를 웃도는 정도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흐렸던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특히 일찍 비가 그쳐 맑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또 충남권은 25도 이상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상의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동풍과 바닷바람이 더해지는 동해안과 남해안은 20도 이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밤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클 텐데요. 봄의 한가운데서 평균 기온이 올라 추위는 없겠지만 하루 사이 기온 변화가 크기 때문에 신체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에너지를 많이 써서 몸살을 걸리기 쉽습니다. 제 주변에도 감기 몸살 걸리신 분들 많은데요. 여러분도 몸살 앓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요약입니다. 내일의 키워드는 맑은 북쪽, 흐린 남쪽입니다. 우리나라를 베고 누워있는 비구름대는 오늘 밤부터 좀더 강한 비를 내리고 내일 아침 마무리되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전북과 경상권에선 우산 챙기시고요. 비 그친 뒤 중부지방과 경북은 맑아지겠지만 제주도는 계속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오는 날은 기상정보 자주 확인해 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